처음부터 입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도강의 2단지 제이로에너지 아파트 현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윤입니다. 이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블럭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철학을 담아 착공부터 입주까지의 고덕강일 2단지 현장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오늘은 골조공사에 이어서요, 마감공사의 첫 단계 내장공사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덕강일 2단지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 김백규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공사 유튜브를 보다가 골조공사편을 봤는데 그 뒤의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서는 약 12개월간의 골조공사를 끝난 다음에 마감공사의 첫 단계인 내장공사 과정과 착공공사를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세대 내부 내장공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덕강일 2단지 현장에서는 내부 단열재 및 석고보드 설치공사,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ALC 블록공사, 천정틀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의 몸으로 보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뼈대라고 생각한다면 내장공사는 근육과 피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미래 입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공간이 구성되는 거군요. 그럼 내장공사 과정에서요, 좀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점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내장공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밀성과 내부성입니다. 특히 석고보드 및 단열재 공사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열의 유입 또는 내부 열 손실 차단을 위해서 골조면과의 부착 및 각 자재간 이음 부위를 밀실하게 시공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에서는 관련 규제 및 시방에 의거하여 시공 전 바탕면 상태 점검, 수평계를 활용한 평활도 확인,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단열재 밀실 시공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고품질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세밀하게 진행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더 믿음이 가네요. 네, 제가 사실 아까 창호를 봤는데요. 보통 가정집의 창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창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덕강일 2단지의 경우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아파트로서 냉난방 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타 공동주택과는 달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호 기능성 로이 3중 유리 적용, 내부 열 손실 차단을 위한 비밀 테이프를 적용한 고단열 고비밀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 사고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곳곳에 소화기를 비롯한 각종 소화 장치를 비치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고화질의 피난 유도등과 벽면의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수시로 이러한 장치들이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블럭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건설공사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SHTV에서 공개하는 고덕강일 2단지 현장으로 여러분들께 더 신뢰로 다가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